또 김은지 선수가 둔 착점에서 그러니까 여기 뭐 늘고 나를 짤 때는 약간 좀 무겁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수는 조금 실수다. 확실히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왜냐하면 좌변 일대에서 실리로만 보면 흑이 이득을 봤기 때문에 그렇죠. 백은 두터움을 쌓았고 이 두터움을 그래도 좀 활용하는 쪽으로 하변 쪽을 침입해서 좀 압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아기 쪽 삼성 같은 경우는 중앙에 두터움이 있던 없던 어느 때나 둘수 있기 때문에 좀 주변 배석을 잘 이용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중앙에 두터움이 있기 때문에 하변 흑도를 좀 공격하면서 이득을 보는 것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삼삼을 파게 되면 흑이 자연스럽게 좀 하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모양이 형성되지 않을까요? 네. 그와 동시에 중앙에 쌓아놓은 백의 두터움도 지금 흑의 세력이 생기면서 약간 견제가 될것 같기도 한데요. 좌변의 실리가 좀 갑자기 이제 커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김은지 선수가 여기 이제 그냥 차단한 거는 그래도 좀 맛을 남겨놓고 두는 것이 나았긴 했지만 이런 부분은 이제 판단하는 데 있어서 확신이 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인공지능 기준에서 실수라고는 하지만 뭐 이렇게 둘 수도 있겠다. 옆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곳은 들어가자마자 제가 이제 깜짝 좀 놀랐잖아요. 네, 네. 여기가 이제 두터워서 좀 하변 쪽을 들어오는 게 좋을 것 같았는데 지금 이진행 같은 경우는 흑이 정말 가장 알기 쉽게 여기만 지켜서 하변에 집을 가져가더라도 백이 세력을 너무 좀 활용 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하변이 흙이 지켰을 때 집도 크고 일단 양쪽 모두 다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흐름이라서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백이 날 일자를 두지 않고 지금은 한 칸을 두었는데요. 날일자를 두었을 때 이제 날일자를 두면 흑이 생각해 볼수 있는 수가 이곳을 젖히고 이 부분을 붙여서 끊고 잡을 때, 네, 돌려쳐서 많이 나오는 정석 진행이 되겠는데요. 네, 이런 모양에 대해서 흑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저는 날일자를 해도 사실 이렇게는 안 둔다라고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흑이 이미 만족이라 굳이 이쪽 변화로는 안갈것 같은데 일단 네. 김은지 선수의 이한칸 뛰는 수는 흑이 여길 두고 안쪽으로 끊거나 바깥쪽으로 끊는 일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이거는 쉽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게 흑이 만약에 이곳을 찌르고 바깥쪽을 끊어서 귀에 잡는 선택을 할 거였으면 이미 늘지 않습니다. 흑이 맨 네. 처음에 이제 들어가고 삼삼을 들어가고 이곳을 뒀을 때 그때 젖히고 2단 젖히면 이 모양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흑 입장에서 늘었다. 그럼 백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는 흑은 절대 여기를 찌르고 이곳으로 끊지는 않는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알 수가 있고 아래쪽으로 끊는 건 지금 축이 안 되겠죠. 네. 뭐축 보는 방법이 이제 자상기 쪽에 돌이 있으면 이거를 그냥 중앙으로 끌어오면 되거든요. 대각선으로 그대로 화점을 끌어오면 네. 축머리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 이제 해설하다 보면은 사실 선수들이 두면은 굳이 안 읽어도 축을 안 읽어도 아 이건 무조건 되니까 좋다. 이것을 알 수는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백이 축이 좋으니까 한 칸을 뛰었다. 예, 네. 저희는 바로 알 수가 있죠. 흑의 경우는 지금 그냥 여기를 젖히는 것도 저는 지금 장면에서 괜찮다고 봐요. 그냥 네. 젖힐 때 막아준다면 이거는 이것은 모양이 다르죠. 네. 흑이 늘었을 때 백이 여기를 이제 끊어 잡을 때 이런 식으로 여기나 여기 지금 뭐 호구도 괜찮겠네요. 네. 지키게 되면은 흑이 하변도 두텁게 지켰고 이것도 차단했기 때문에 이진행은 흑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아기 쪽을 젖히면은 백은 이제 손을 빼서 뭐 이런 데를 두거나 뭐 우변 쪽을 다가오거나 다른 데를 둘 텐데 이 우악이 젖힌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변을 어느 정도 지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바둑이 지금 편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데를 지켜도 당연히 바둑은 흑이 조금이라도 편합니다.
권주리 선수와 김은지 선수 지금 소비 시간으로는 20분 정도 차이 나고 있습니다. 형세는 권주리 선수가 편안한 상황. 초반 첫 번째 전투에서 유리해진 권주리 선수의 입장에서 유리함을 어떻게 잘 지켜나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지금은 저는 우아기 쪽 젖히는 것이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을 지켜도 좋기는 좋은데, 여기보다 제가 우아기 쪽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변 쪽을 지켰을 때 백이 이제 이거 느는 게 백 입장에서 너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요. 엄청나게 큰 끝내기이자 우변의 우아기 쪽에 단점이 없어지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 약점을 없애면서 다음 끝내기가 남아있어서 사실상 거의 뭐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날일자가 되어 있으면 좀 아픔이 덜한데 왠지 네. 한 칸이 되어 있으면 노릴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그냥 선수로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뭐 그냥 젖히던지 찌르고 젖혀도 거의 뭐 똑같습니다. 예. 자, 초반 첫 번째 좌변 쪽에서의 전투에서 김은지 선수가 돌을 버리는 것까지는 전혀 이상할 것이 없지만 뭔가 그래도 좀 활용을 해서 약간의 뒷맛을 남겨놓는 게 괜찮았고요. 그리고 이 하변 쪽, 이 부분의 전투가 끝이 나고 하변 쪽 선택에서 들어오지 않고 우하기 쪽을 들어간 것은 약간은 좀 실수입니다. 뭔가 지금의 바둑 형태는 김은지 선수가 평소에 좀 많이 두어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고요. 뭐 여자 동료 기사들에게 물어봤을 때 좀 준비했던 그런 포석 쪽이 아닐 때 약간 실수가 나온다.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평상시에 익숙하지 않았던 형태, 연구되지 않았던 형태에서 가끔씩 실수가 나온다. 이런 평을 듣고 있는 김은지 선수인데요. 김은지 선수의 이제 지금 어디로 손이 가려고 하죠?